안녕하세요. 한류 문화 뉴스 K-웨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새해 잘 맞이하셨나요? 기해년에도 두루두루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란다는 새해 인사 먼저 드리고요. 지난 연말에는 각종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이번 주 K-웨이브에선 KBS와 MBC의 연말 시상식에 참석한 스타들의 포토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신인 시절부터 이렇게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도 네. 또 옛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번 흔들다 가겠습니다. 오. 하나 둘 셋 마이너 미리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올해 러브샷까지 이제 활동을 마치면서 또 이런 좋은 가요 대축제에 와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또 이제 멤버들 다 함께 뜻깊은 연말 무대일 것 같습니다. 네. 엑소 사랑하자. 원어원의 무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무대들을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오는 하루를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라노트 원어 감사합니다. 약간 이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너 공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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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다시 한번 네. 네. 사람 좋은 미소. 저희는 사실 오늘 이 시상식 자체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하는 자체가 너무 좋고요. 그 자리에 저희 팀원들이 또 누군가가 큰 상이든 작은 상이든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players on the radio. We need to get experimental. Thunderbolts and lightning, very, very frightening me. Do it again. One more. BN년은 복과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황금 돼지의 해죠. 새해 누구보다도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돼지띠 스타는 누가 있을까요? 돼지띠 스타 3명의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K셀럽에서 만나보시죠. 2019년 황금 돼지띠의 해, 저도 돼지띠인 만큼 2019년에도 더 열심히 행복하게 활동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것 세상에 될 것 같이 내가 없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의 엑스입니다. 네, 2019년 황금 돼지띠의 해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불을 끌어오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시 그러지 않을게. 눈앞에 계속 있어줘.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여러분, 스펜스입니다. 2018년이 가고 이제 2019년이 왔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들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가 돼지띠고요. 그리고 뭔가 돼지띠가 돼지의 해를 맞으면 좀 더 좋은 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돼지띠 가수로서 더 기대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많은 분들께 기존에 냈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좋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좋은 음악들로 찾아가려고 지금도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이른바 문민정부로 접어든 1990년대 초중반은 이전까지 금기시되어왔던 정치, 사회적인 발언을 시도한 한국 영화들이 잇따라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노동운동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인물을 다룬 작품이 있었는데요. 자기 몸을 불살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했던 전태일 열사의 삶과 죽음을 다룬 작품입니다. 박광수 감독이 연출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입니다.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 보조일을 시작한 전태일. 환풍기도 없는 공장에서 각성제 주사까지 맞아가며 일을 해야 하는 동료들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미쳐있어요! 병원 가야 되겠는데? 그래, 그래. 어? 병원에 안 가셔도 돼요. 경자야. 소신 쓸 데가 없어요. 전태일은 우연히 노동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주변 재단사들과 함께 바보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12살, 13살 난 어린 시다들이 먼지 먹고 폐병 들어 일전 한 푼 못 받고 공장에서 쫓겨나갈 때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우리도 당당히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전태일은 피복 공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청원을 전달하기 위해 노동청에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안녕하세요. 견고하기만 합니다. 어디서? 저는 청계 피복 공장에서 일하는 재단사입니다. 근로감독관님께 건의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실태를 다 적어왔으니까 보시고 선처를 좀 해주세요. 김야, 근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막 아무나 들어오는데요? 결국 기자들에게 상황을 알려 신문에 나기는 했지만 현실은 전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전태일은 동료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기로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수배 중인 노동운동가 영수가 그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 전태일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액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점은 대학생들의 유신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197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수의 아내인 정수는 공장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지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태일의 죽음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세상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어제 농성 4일째였는데 경찰들이 밤마다 와서 협박하고 전기불도 다 끄고 너무 무서웠어요. 영화는 다시 5년 전인 1970년으로 돌아가 전태일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는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얻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상황. 개봉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영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태일이 꿈꾸던 세상인가요?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었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항일운동을 다룬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할 예정이라는데요. 조선어학회 사건을 다룬 영화 말모잉, 봉오동 전투를 재현한 영화 전투가 개봉할 예정이고요. 유관순 열사를 다룬 영화 한거가 얼마 전 촬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K-Wave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